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대상 아냐? 국민들을 질렸을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탄핵이라면 질렸어요, 정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충분한 대안 될수 있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원내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사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이재명이 내놓기 위해서 자기 당법이라든지 막 당내에서도 법을 바꾸고 국회법도 지금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법을 바꾸고 이런 짓거리를 해도 되나 참 정말 큰 걱정이네요. 나라를 지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그냥 막 고쳐 뜯어 고치는데 이게 지 나라 당번 했다가 그만두는 그런 지 나라입니까? 영구적인 이 나라를 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요따이 짓을 하고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별짓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직결되는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재부결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재표결에서 반대가 104표에 그쳐 국민의힘 108표에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됐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문제가 아니라며. 아, 국민의힘당에서 108표 가냐 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서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제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 지적된다고. 한편 한 대표는 당직자 원내조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발전하는 길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보자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목표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사랑을 받자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생각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나의 정치 코멘트로 민주당은 나라는 뒷전이고 탄핵병에 걸려 있습니다. 국익은 관심이 없고 이재명 구속을 막기 위해 최선의 방어가 윤 대통령 공격이라고 착각이 한 듯합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금 안정되고 잘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수출을 활성화되어 각 기업 대기업들이 다 지금 나라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 대통령 때는 그냥 기업들 막뭐 세금 해놓고 의욕이 다 투자를 하지 못할 만큼 의욕을 상실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 기업들을 잘 보조하고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니까 지금 다 기업들이 뭐 현대나 삼성이나 뭐 SK나 다들 LG나 다 흑자를 내고 역대 최고의 막 흑자를 내고 나라에 이것이 다큰 도움이 되고 경제 지표가 지금 상승률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수출을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 앞장서 있고 출산율이 8년 만에 31% 최고치 상승했어요. 계속 추락하다가 올해는 역대 8년 만에 출산율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참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원전 방위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부동산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것들 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 성공적으로 끝내고 있잖아요. 출산율까지. 이것은 문 정부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본래 기존 했던 그 예상표보다 더 높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야당은 자기들끼리 국민 25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대통령과 정부를 무시한 선거용 인기몰이 인심이 나라 빚쟁이를 만든 것이죠. 더 이상 뭐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정부 흔들었다면은 예, 더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한테도 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대상 아니야. 국민들 질렸을 듯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